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경민입니다. 공원에 가보면 이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어깨를 많이 움직이고 계시죠? 바로 활차 돌리기입니다. 아마 이 기구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큰 휠이 있어서 앞뒤로 움직이고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기구 앞에 서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계세요. 많이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운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운동기구는 어깨 운동기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앞으로 흔드는 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활차 돌리기 운동기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활차가 있어요.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큰 건 신장이 큰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작은 건 신장이 작은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자세와 원칙은 같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팔을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시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평소에 팔을 쓰는 방향은 앞쪽 방향입니다. 설거지할 때 생각해 보세요. 뒤로 설거지하진 않죠. 앞으로 설거지합니다. 등을 구부리고 청소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청소 안 하죠. 앞으로 뻗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뒤쪽 근육은 약해지고 팔뼈는 앞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자세가 어깨가 앞쪽으로 구부정해져요. 그게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돌릴 때도 또 앞쪽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 관절은 360도 다 돌아가는 관절이기 때문에 뒤쪽도 써주고 위로도 늘려주고 아래쪽으로도 내려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활차는 옆으로 서서 돌리는 게 좋아요. 어깨를 활차 회전축에 알맞게 놓고 옆으로 서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으시고 팔꿈치를 펴입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위로 활차를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으면 뒤로 뻗어서 뒤로 돌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뒤로 뻗는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칭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앞쪽 근육이 늘어나고 자, 아래쪽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서서 천천히 돌려주는 걸 기본 자세로 하셔야 돼요. 반대쪽 방향으로 돌려도 됩니다. 아래, 뒤, 위, 앞쪽.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부드럽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화면상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깨가 원래 해야 될 360도 움직임 반경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깨 관절은 이렇게 크게 다양하게 써야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깨가 안 좋아요. 어깨가 굳어 있어. 50견이라고 하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데 아,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안 올라가. 아파. 50견은 관절을 약간 늘려주고 아픈 거 참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조직을 약간 찢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아픈 거 참을 만한 정도로 여기까지 좀 늘려줬다가 15초 세고 정지. 스트레칭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준 다음에 또 뒤쪽으로 또 안 올라가요. 뒤쪽으로 아픈 거 조금 참고 살짝 늘려준 상태에서 15초.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다시 위쪽에서 아 15초 범위 조금 늘려준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서 뒤로 아 이렇게 15초
몸이 따라가면 안 돼요. 몸은 고정. 이렇게 해서 위, 아래에서 뒤 이렇게 15초씩 3회를 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돌리는, 옆으로 돌리는 스트레칭은 위쪽으로 20번, 아래쪽으로 20번 이렇게 가볍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움직임이 잘 일어나시는 분들은 50견이 있어서 잘 안 되는 분들 늘려주기 위한 목적이면 걸리는 부분에서 15초, 뒤에서 15초 이렇게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팔을 올리고 싶어, 두 손 번쩍 만세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휠 옆쪽에 서주세요. 가운데 말고. 그 상태에서 앞구비 자세를 하시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한 다음에 손잡이를 잡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팔꿈치를 펴고 위로 뻗어봐요. 그러면 휠이 돌아가니까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뻗고 쭉 팔꿈치 뻗었죠? 여기에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가슴을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주면 아 어깨가 펴지죠? 여기서 아파요. 여기서 참고 스트레칭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천천히 오고 다시 쭉 늘려주고 아 15초 이렇게 참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범위를 더 늘려가는 거예요. 180도까지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 낮은 포복으로 우리 전쟁 나간 병사들이 전선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지만 하루에 1mm씩만 늘린다 생각하고 관리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팔이 이렇게 번쩍번쩍 올라가요. 50견은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회전근개 손상인데 파열이 일어났는데 힘줄이 너덜너덜하다고 하는데 이거 해도 효과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찢어진 거 더 찢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손상은 철봉 같은 기둥이나 이런 데에서 정적으로 힘을 주는 외회전, 내회전 동작 이렇게 주변 속근육들을 단련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찍거나 늘리거나 이런 활차 돌리기 운동을 하시면 금기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0견의 좋은 운동기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팔이 내회전, 외회전 되는 동작도 움직임 범위가 떨어지니까 그걸 여기서 움직임 범위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팔꿈치를 회전축에 붙인 다음에 손으로 휠과 중심을 연결하는 발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몸을 회전축, 어깨 일치시킨 다음에 보세요. 팔을 내회전, 안쪽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근데 팔꿈치 회전축이 붙어 있어요. 돌려주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스트레칭. 근데 몸이 막 비틀어지면 안 돼요. 다시 뒤로 천천히 돌리면서 외회전. 팔을 기준으로 이 팔꿈치 회전축이죠. 어깨랑 팔꿈치가 일치하죠. 그 상태에서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초 유지하고 아래에서 스트레칭. 천천히 뒤로 돌려서 외회전하고 여기서 걸렸죠? 여기서 15초 스트레칭. 이렇게 해서 3회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팔이 되게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50견이 있거나 어깨가 굳은 분들은 이렇게 움직임 범위를 몇 미리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허리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어요. 휠을 잡고 팔꿈치를 이 손잡이 윗부분에 올리세요. 그다음 휠에 팔을 붙여요. 옆으로 붙여. 자, 발을 넓게 벌려서 중심 잡은 다음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옆으로 살짝 기울여 보면
오른쪽 옆구리랑 허리가 늘어나요. 자, 날개뼈도 같이 움직이면서 후, 옆구리 허리 스트레칭이 되죠. 다시 원래 들어왔다가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자, 왼쪽 후 늘어나죠? 측만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오른쪽 움직임 범위가 달라요. 그런 걸 느끼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 왼쪽 1회로 해서 10회를 해주시면 이걸 매일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허리 부드러워지고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있던 자세가 가운데로 반듯하게 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척추와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휠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활차 돌리기 운동을 배워보셨는데 많이 색다르시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돌렸다면 오늘부터는 옆으로도 돌려주시고 회전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오십견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허리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나서 걷기 운동을 이어서 하잖아요. 어깨랑 허리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